그런가 명사로운 투명사라는 걸 할 텐데 일단 투명사는 모양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동사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 역할, 형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주어로 쓸 때 여기 길 때 뭘 써? 가주를 쓰고 진짜 주어 뒤로 빼고요. 목적어자리도 마찬가지인데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ind 등에서는 맞죠? 그런 것들에서는 가짜 목적어 쓰고 진짜 목적어 뒤로 뺍니다. 맞죠? make 다음에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빼죠. 그죠? 아, 다음 hard와 likely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해석해주고 갈게요 그냥. 어, 해볼까? 읽어. 거기부터. 그녀는 reluctant 하면 꺼리는 이런 형사. 꺼린다. 뭐 하는 걸 꺼려? 받아들이는 걸 꺼린다. 제안을. 뭐로부터?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꺼린다. 그 다음에 이 가짜 주어죠? 의미상 주어, 진짜 주어. 네. 너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 그렇죠. 너의 목표에 집중하는, 누가, 니가, 인상 좋아. 니가 너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맞죠. having a master's degree 까지가 주어고요. 감옥 주어고, 진목 주어죠. 네, 그래서, 갔는데 뭘 하는 거? master's degree 하면 석사학위 얘기하는 거야. 대학원 나오면 받는 거.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마도 더 쉽게 해줄 것이다. 뭐 하는 걸 더 쉽게 해줄 거야? 직업을 얻는 것도 쉽게 해줄 것이다. 이 가짜 주어고 대대야 진짜 주어죠? 네, 그래서 certain 분명하다. 뭐가 분명해? 그 후보자 지원자가 그 지원자가 제 시간에 여기 올 거라는 것은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려워. 이 가주어고 진짜 주어고요. 네, 그것은 여겨진다. 어떻게 여겨진다? 엄폐요. 운명에 따라 기회를 달리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앞으로부터 이렇게 볼게. 그건 여겨진다. 불공정하게 여겨진다. 뭐 하는 게? 기회를 주는데 다르게 주는 게. 인종에 따라서. 맞지? 완전. 자기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집중. 6번에도 마찬가지지. 이제 감옥적이야. 보호고 이게 진짜 목적이야. 기니가 뒤로 뺀 거죠. 그들은 여긴다. 그것을 어떻게 여겨? 쉽다고 여긴다. 근데 뭐 하는 게 쉬워? 접근을 얻는 게 쉽다고 여긴다. 정보에 대한. 맞지? 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독해에 필요한 문법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이한 수완. 수완이 뭐죠? 백조죠? 백조가 최근에 나타났다. 나타났죠. 보였죠? 걷고 있는 게 어딜 따라서? 도시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따라 걷는 걸 보죠. 목격자들은 말했죠. 그 백조가 그곳에 여행을 시작했다. 이동을 시작했다고. 어디 근처에서? 이벤트 센터 근처에서. 이곳에. 이 가짜 주어죠? 그것은 명백하지 않죠. 뭐 명백하잖아. urge to be 하면 A가 B 하도록 만들다. 그죠? 촉구하다. 이세가 뭐하도록, 이동하도록, 이 도로를 이동하도록 만든 게 무엇인지 명백하진 않죠. 그러니까 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이 웨들링 하고 있대. 어디를 따라서? 사이드, 고속도로 사이드 웨들링 하고 있지. 웨들링도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하고 있는 거야? 걷고 있어. 걷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거의 걷는, 백조 걷는데 어떻게 걷는 건지 알지? 어떻게 걷니? 사뚱사뚱. 그걸 백조가? 오르나 백조 같은 애들 어떻게 걷지? 맞아, 맞아. 뒤뚱뒤뚱 걷죠? 그 뒤뚱뒤뚱을 얘기하는 거지. 맞죠? 됐지? 네. 그 다음에, intrigue 하면 흥미로운 컴퓨터, 통근자들이 911에 전화했죠. 맞죠? 그리고 그것이 디스패치 한 거야. 스쿠터 카벨. 스쿠터가 뭐니? 스쿠터 오토바이 혹시 못 봤니? 그러니까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경찰을 스쿠터 카벨이라고 그러던 그 사람을 급파한 거죠. 급파한. 카비 경찰관. 뭐하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백조를, 네, 감시하기 위해서죠. 아세요? 네. 근데 뭘 감시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토를 뭐 하지 않는 것을. 비행이 뭐겠니? 망치다? 망치다. 방해하다는 얘기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백조를 감시하기 위해, 네, 그, 오토바이 정찰 때를 급파한 거죠. 이해되지?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세대는 따라가지 못했어.
룰, 무에도 도덕 규칙을 따라간 거지. 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따금씩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걸 위해, 그렇죠? 모든 퍼들에서 퍼들한 웅덩이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케이머 우연히 만나는 마주치는 웅덩이마다 마시기 위해서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은 지쳤다 지켰다는 얘기죠. 마침내 이것이 날라졌는데 어디로 날랐어? 샘으로 날라졌대. 어디 옆에 있는 고속도 옆에 있는 샘으로 날라진 거죠. 맞죠? 아무튼 코렉트한 게 위에 따르면 코렉트한 게 뭐죠? 맞는 게 1번 사람들이 그거 흥미롭다는 걸 알았다. 뭐 하는 게? 보는 게. 백조를 보는 게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답은 3번. 이렇게 1번 이렇게 된 거죠. A번 됐니?